모두들 너무 잘하는걸? 우와, 탄성이 절로 나오는 절도 있는 동작! 물 밖과 안을 넘나드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 도대체 얼마나 연습한 거야? 정말 대단한걸? 와우, 우리 꾸러기 친구들 브라보! 우와, 진짜 잘한다! 물속에 인어 같아요! 안녕! 혹시 니네가 오늘 꾸러기 탐구 생활 직업 체험을 제보한 워터걸이야? 전 아니고요. 이 언니예요. 안녕, 내가 워터걸이야. 귀여운 인어 아가씨, 이수환 꾸러기! 그럼 수중발레는 어떻게 하게 됐어? 내가 물을 너무 좋아해서 하게 됐어. 그러면 수중발레 선수가 되는 게 꿈이야? 수중발레 선수가 되는 것도 좋지만 수중발레는 경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서 더 아름다운 공연을 하고 싶어. 아, 공연? 물이 좋아 시작하게 된 수중발레. 수완꾸러기는 이렇게 물속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물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건. 이제 워터걸, 워터보이 둘 다 만나봤는데 해양생물을 너무 좋아하는 동희 오빠. 사람들 앞에서 수중발레 쇼를 펼치고 싶은 게 꿈인 수완이. 이 두 꾸러기의 꿈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지? 스킨스쿠버? 수중발레? 해양생물을 보고 공연도 하고 어떤 게 있을까나? 아! 그래! 그거야! 뿅! 왔어? 안녕!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어! 선물? 그게 뭔데? 여기가 아쿠아리움인데 이곳에는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어. 아쿠아리스트? 그게 뭔데? 따라와봐, 알려줄게. 자, 이곳은 바로 도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시원한 바닷속 세상, 아쿠아리움이야. TV에서만 봤던 신기한 물고기와 아장아장 귀여운 펭귄, 난생 처음 보는 바다 생물이 한가득. 정말 멋지지 않나?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꾸러기들이 체험할 아쿠아리스트란 직업, 대체 어떤 일을 할 거지? 그거 참 궁금한데. 아쿠아리스트,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알려주세요. 아쿠아리스트는 수족관에 전시되고 있는 해양 생물들을 전시, 기획, 사육, 그리고 자연에서와 같이 똑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보호, 관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나아가서 관람객들에게 해양생물에 대한 흥미나 재미, 교육적인 자료를 제공해주는 수족관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아쿠아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아쿠아리스트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관심.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대형 수족관에서 해양 생물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살피며 관람객들을 위한 수중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쿠아리스트야. 우리 꾸러기들 오늘 아쿠아리스트 체험 열심히 해보자고. 자, 너희들 준비됐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쿠아리스트 체험을 직접 해볼 테니까 자, 이거 먼저 들고. 아니, 근데 빗자루는 왜 들고 가는 걸까? 자, 그럼 이제 들어가자. 자. 아, 무서워라. 아쿠아리스트에게 동물들을 돌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지. 바다를 떠나 새 둥지를 튼 해양 동물들을 아쿠아리스트는 가족처럼 돌보는데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군. 여기 먹이 막 다 해놓은 거 보자. 네. 밝고 막 이렇게 저런 거 채워줄 거야. 여기는 펭귄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라서요. 일단 위생이나 청결 그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이제 청소를 시작하고요. 청소를 하면